전북교육청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갔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.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전북지부는 사용자 단체인 전국교육감협의회와 교섭을 진행한 결과 교육복지사와 방과 후 지도사 등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월 2만 8천 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청사에서 80일 이상 천막 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 노조원들도 시설을 철거하고 해산했습니다.